오늘은 근력과 남녀 정력 강화에 좋은 호랑가시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랑가시나무는 중부와 남부 경남 등의 일부 낮은 산 양지에서 자생해 있지만 귀한 약나무로 희소가치가 큽니다. 입모양이 마치 고양이 발톱을 연상해 묘화자나무라고 칭하며 호랑이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누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다섯 종이 자생해 있고 육각골의 바늘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큰 특징이지만 이처럼 둥근잎 호랑가시도 있습니다. 옛말에 이 나무는 십이지동물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범비에 속해 있어 영적으로 강한 기운을 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한 그루씩 심어두면 잡귀가 들어오지 않고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 굳게 신임을 얻어왔습니다. 특히 음력 2월 영등날에 이 나무를 꺾어서 정어리를 처마 끝에 매달아두면 악귀가 전부 물러간다는 풍속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이 나무를 매우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호랑가시나무 가격은 수령과 크기에 따라서 만원부터 시작해 100만원 넘기도 합니다. 잎과 열매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열매는 11월부터 한겨울에 빨갛게 익었을 때 채취해서 술을 담그거나 말려서 차로 달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평안성질로 간과 폐신장에 작용합니다. 한방에서는 잎과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고 잎에는 인삼의 사포닌과 녹차의 탄닌,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얀뇨증과 폐결핵, 근골동통 담화 요술산통 등의 특효제로 적용됩니다. 요술산통은 무릎과 허리가 연해지면서 다리가 쑤시거나 저린 증상을 말하며 걷거나 앉아있을 때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산속의 장어라 불리우는 열매에는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사포게닌과 폴리페놀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열매는 강정제와 혈액순환 촉진에 효능이 있으며 신체의약과 양기부족 각종 동통에 사용합니다. 또한 호랑가시에 함유된 카페인은 수면 유도인자를 차단하여 일시적으로 졸음과 피로를 잊게 하며 교감신경계에 흥분작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험을 통해 남성 음이증 환자 3724명을 분석한 결과에서 카페인이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큰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랑가시는 자음생정과 자음양혈하는 효능이 있어 심장과 간 신장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옛부터서 천연강정제 대용을 위해 쓰기도 했으며 허약체질을 개선해 잔병에 잘 걸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열매로 술을 담궈 마시면 몸 안에서 흡수가 빨라져서 몸에서 힘이 넘치게 되고 근력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랑가시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해서 온갖 뼈질환으로 관절염과 허리통증, 골다공증 등의 놀라운 효력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서에는 근육과 뼈마디가 쑤시는 병, 온몸이 노곤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세에 효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뿌리를 건조시켜서 30에서 50g의 술과 물을 각 절반씩 넣고 약한 불에 끓여 먹고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수축력을 높였으며 폐결핵으로 인한 기침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폐결핵으로 인한 해수에는 구고려 20g을 물에 넣고 달여서 차처럼 마시면 되고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기력 손실에도 유효합니다. 호랑가시는 잎과 열매 줄기 등의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고 잎은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후 3, 5g 정도를 뜨거운 물에 잘 우려내고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열매는 11월부터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채취해서 여러 번에 걸쳐 깨끗이 씻은 다음에 2, 3일 정도 건조시킨 후에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한 유리용기에 호랑가시 열매를 넣고 30도 이상 담금용소주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꽉 밀봉해서 신선실에 6개월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열매는 건져내고 다시 1, 2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됩니다. 열매주는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훌륭한 천연 비아그라주가 되고 부족한 온기와 통증 질환 기관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가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칠 수가 있으니 하루 400mg 내외로 섭취해야 합니다. 끝으로 탄닌 성분으로 인해 악성 변비가 있거나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